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12번, 13번 정도 신명기 말씀 함께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할 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 내 주관에서 뛰지 않고 편견이 없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다, 그 이상이다. 이것은 고대 히랍 때부터 내려오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학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객관성을 강조했던 것이 철학인데, 그 중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쓰는 사람이 누구냐,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찍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있던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역사는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가의 눈으로 평가된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역사에 대한 기술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글로 쓰고 발표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던 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이 얘기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도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지도를 왜 앞에 비추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나눠줬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비추게 되면 제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찍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복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칼라로 복사하면 비싸거든. 비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훌떡 내버리지 말고 꼭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책에 끼워 놓으셨다가 그때마다 늘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앞에 있는 책이 이제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네 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 네 권의 책이 사실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지도, 첫 번째 지도, 이것이 그 테리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선생님입니다. 이분 성경학자라기보다는 성경 선생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잘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제가 아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글씨가 작은데요. 하여튼 그 그림을 잘 보시면서 오늘 전체 얘기를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거기서 여러분은 주황색으로 끄어져 있는 사자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있죠? 네. 거기가 그 유명한 우리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충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약 한 4천년 정도 전에, BC 한 2천년 정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 보면은 사자 옆에 시작 해놔놓고 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쭉 흘러나오다가 끝에 가서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지역 어딘가가 아마 에덴 동산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두 강이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지방 우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불러내가지고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그 구불구불하지만 해가지고 소위 반달 모양 크레센트 로드를 거쳐가지고
우리 와이트락에는 크레센트 로드 말고요. 이 크레센트 형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애굽까지 가는 요 기록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물론 아브라함은 거기 영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자였던 이 야곱이 팔레스타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얘기 다 아시죠?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는 그 얘기로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쯤이 언제쯤이냐? 약 한 BC로 따져서 한 1850년경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 있었던 그 고대 바벨론이죠. 거기에 하무라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하고 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그로부터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노릇하고 난 뒤에 BC 한 1450년경 전도에서 여러분이 아마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 모세가 이제 탄생함으로써 어떻게 출애굽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한 70명 정도 내려갔습니다만은 한 400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70명 내려가가지고 장정만 60만 넘어 되는 엄청난 대군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한 200만 내지 한 300만 정도가 안 되었겠나. 지금도 200만 300만은 엄청난 숫자인데 고대 인구가 적었던 그 시대에는요 이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바로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밑에 지도에 보면은 이집트하고 람셋 그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데 람셋에서 몰려 살았습니다. 고센 지방에 몰려 살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구전 일들을 맡아서 거기서 종노릇을 하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BC 한 145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그 애굽에 보면은 람셋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죠. 숲곳이라는 데를 지나고 에담 지나서 바하히롯에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 쉽게 나오는 홍해를 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갖다가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그 몇백만이 건너고 자기만 건널 뿐 아니라 따로 애굽 사람들 물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시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데 지나고 엘림이라는 데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제일 그 시나이 시내 반도 저 남쪽 끝에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몇백만이 움직이니까 실제로 그 거리는 한 300km밖에 안 되는데 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홍해도 건너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율법을 받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 꼭대기에 불렀어요. 그게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율법을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 11개월 머무는 그 전까지 그 11개월 한 중간쯤까지 기록이 람셋에서 시내산 한 11개월 머무는 한 중간까지 기록이 출애굽기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이고 그 기록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실 뭐 전후 겹칩니다만은 레위기서가 바로 시내산 11개월에 그 율법을 받았던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11달 동안 일어나는데 그 기록이 레위기 기록입니다. 레위기 기록에서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보면은 1장에서 한 10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여러 규례를 주셨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그 희년법 우리 교회가 주빌리 채플인데 주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어떻게 하고 희년은 어떻게 하고 십일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25장에 그 얘기 실컷 하시고 27장에 이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물면서 11개월에 하나님께서 12개월 정도 돼가지고 빨리 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에 가면 정복 전쟁해야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꾸 우울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민수기에서 사람들의 인구를 해야 돼. 왜? 전쟁하려면은 인구를 잘 해야 돼가지고 잘 군대 대대 뭐 연대 잘 나누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가 이제 이 시내산 그 사건의 그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위에 거기에서 보면은 시내산 그 위에 지도에서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약간 그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구불구불구불구불이 돼 있죠. 시내산에서 위로 올라가서 민수기자 쓰여 있는 거기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쓰여졌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열하루 길이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하루 길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제가 오늘 구글 지도 가지고 자로 재보니까 그 거리가 대략 한 2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슬슬 걸어가면 아마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으면은 아마 한 열하루 정도 아마 걷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 열하루나 아마 한 15일 걸렸을지 모르죠. 열하루 길이라 그랬지 열하루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한 15일 정도 걸렸을지 몰라요. 한 반달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가나안 바로 그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쏙 들어가면 북쪽으로 그냥 올라 쳐붙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열두 정탐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대1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10명 소위 모조리티 다수결 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이기겠나.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할 때는 거기가 무주공 사는 줄 알아서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와서 정탐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이미 꽉 털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타고 있을 걸 저 모세라는 사람의 괜히 저 어설픈 얘기 듣고 따라왔다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되는구나 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말 안 듣는 사람 뭐 시킨다 그럽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뺑뺑 돌려놓은 표시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보면 이제 그 위에 보면 뺑뺑이 돌린 표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뺑뺑이를 38년 동안 돌리고 난 뒤에 그것도 이제 그 이제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원래는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요단강 서편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남에서 북으로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38년 지난 뒤에 여기에 보면은 이 민수기가 이제 오늘 신명기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오기 직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이때 계수된 군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 되면은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내지 한 300만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구를 세아리고 난 뒤에 이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을 겪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고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소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건도 일어나고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열두 정탐꾼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 신명기가 드디어 이제 다 신명기가 끝나고 드디어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명기로 들어서는데 신명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명기라는 거 1절에 보면은
우선 신명기란 명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은 이는 하고 다 건너뛰고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 보세요. 이는 뭐이니라? 이는 뭐뭐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는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책 이름을 정할 때 그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대충 명사를 갖다가 그 책의 이름으로 따지는데,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 원래 태초에 하는 것이 원래 창세기의 책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는 해서 이는 이것은 책 이름이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는 말씀이, 요 말씀이란 말이 원래 두 번째 나오는 말은 우리 번역상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만 원래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요 말씀이니라 할 때 말씀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 혹은 대바림 하는 말인데 원래 이름은 대바림이라고 해요. 이 대바림인데 이것은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하게 되면 영어로는 Deuteronomy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Deuteronomy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것은 히브리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70인역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이름을 갖다가 Deuteronomion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Deutero 하는 말은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Nomion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신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한번 주셨고 두 번째 율법을 신명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Deuteronomy, Deuteronomion 하는 것은 원래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신명기 하는 말은 신자가 많은 사람이 새신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 새로 준 명령이 아니고 납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록입니다. 신명기, 납신자. 그래서 신명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레위기서에 의해서 두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고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은 예방주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아프리카 여행하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주사 맞고 가거든요. 말라리아 주사 맞아도 가끔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땅의 거민들은 온갖 우상과 여러 가지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전염병, 이 영적인 전염병에 다 걸릴 판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예방주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그걸 떠나지 말고 그걸 꼭 지켜라. 이거 긴 얘기지만 제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에 대한 핵심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면 온갖 여러가지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이 있을 텐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이들에게 주입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염려가 되셨으면 이 기가 막힌 구절을 쓰셨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신명기는 또한 신약의 근간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물리쳤던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에서 가져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암송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여러 가지 그 논쟁을 하면서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뒤에 신명기 24장 1절을 그대로 가진 거고, 그 외에도 신명기를 무려 신약 기자들이 80여 차례나 이 인용을 해가지고 신약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명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신약이다 뭐 그런 말도 씁니다. 그만큼 신약이 구약에서 그 신명기가 중요하다.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 교회와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은 신명기는 저작자가 모세가 거의 확실한.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저작임을 잘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친히 신명기 내용을 말했고 친히 기록했다는 것을 아예 거기다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그 다음에 24, 25절을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24, 25절을 보면은 다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명기를 써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12구절로 이루어진 신명기 34장, 여러분 신명기가 전체가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이 제일 짧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얘기가 나와요. 그 보면은 그 신명기 그 34장 끝에 보면은 이 34장 5절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의 장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세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일생을 어떻게 요약하겠어. 아마 이것은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추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조차도 미리 뭐 모세가 유언처럼 써놓은 게 아니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임이 확실하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우리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창세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저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레위기서 끝나고 민수기는 이 시내산으로부터 저 모압 평야까지 이 기록, 긴 그 38년에 뱅뱅이 도는 시기까지 포함해서 민수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동편 모압 광야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다. 배경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여리고 맞은편,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밑에 지도 보면은 그 모압 평지 찾았습니까? 네. 예, 그 여리고자 있고 여리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요단강물 보이고 그 바로 옆에 모압 평지 보이지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리고 딱 보이는데 이제 친 것입니다. 자, 모압 평지 바로 밑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비스가 산 혹은 느보산이라고도 불리는 같은 산입니다. 요 산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모세가 장사지는데, 모세 무덤이 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그 영적인 암흑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몇백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죽을 저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앞에 요단강 건너면 그 엄청나게 강한 여리고가 지금 버티고 서 있고 그걸 넘어서야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지금까지 그저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잠시 회고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언급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밑에 보면 바란 광야 하는 게 있죠. 바란 광야, 아라바 광야, 친 광야 이 다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광야에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마지막 그 가나안 입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라면 써놨는데 가데스 바네아 뭐 전체 풀네임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실은 저 이집트 람셋에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실은 한 3개월도 안 걸린 거리인데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사건 때문에 거기서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그냥 3개월이 아닙니다. 그저 시내산 산 11달 1년 지났으니까 2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가데스에 와가지고 열두 정탐꾼 때문에 뺑뺑이를 38년 동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는 4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때 와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라는 게 이제 어떤 책이냐. 첫째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게 유언장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고별 설교 멋지게 하고 죽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40여 년간 자기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놓고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앞으로의 그 내용을 전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모세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장소가 다 나오진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 지나왔던 뺑뺑이 돌았던 그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돌아다니면서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제 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는 그동안 38년 동안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모세가 최후의 유언처럼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 광야였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압 광야는 저 남쪽으로 모세의 무덤이 될 이 느보산 비스가산이 있었고 저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에는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지냈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빠뜨린 게 없을까 하나님 전하라고 했는데 빠져먹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안전한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가만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마흔째 해 이 출애굽한 지 마흔째입니다. 40년 지나고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되던 11월 1일 요 때는 돼 우리나라 달리고 한 1, 2월 정도 해당합니다. 그냥 편의상 그냥 11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40년 되던 해 그달 그해 11월 1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다 빠뜨려 먹은 게 없나 싶어서 한참 생각해 보다가 빠뜨려 먹은 거 다 전했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1절에 그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오고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 좀 지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 밑에 있죠. 저 시내산에서 쭉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게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 얘기가 쑥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들어와 있는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영성경 보면은 딱 관로로 딱 쳐놨어요. 왜 관로로 쳐놨느냐? 아마 이게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안 들어있는 사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아마 편집한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었을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은 열 하루 길밖에 안 되는데 그거 금방 왔죠. 왔는데 그 다음에 더 짧은 거리인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들이 불순종해서 그거밖에 안 되는 한 250km밖에 안 되는 열 하루 길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니들이 금방 가데스 바니아 같은 가나안 남쪽 접경지대인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니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를 보시면은 가데스 바니아가 있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가고 옆으로 와서 한참 뺑뺑이 돌다가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도록 이 루트를 변경시키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속에 그 중간에 집어넣은 그것은 바로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12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반역을 보시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람세서부터 시작을 해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한 2년 채 안 걸렸는데 그동안에 이 짧은 기간에 2년 같으면 이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 가지 기가 막힌 재앙들, 기적들을 갖다가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그 기가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 애굽의 그 기가 막힌 무장병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는 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광야를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이 기적들이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일어난 사람 잊어버렸다. 난 기억력이 나빠서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놨다가는 다 동화되고 우상 섬기는 이방민족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BTS를 더 연장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38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들을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들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대로 가나안에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처벌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신앙적 훈련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도 혹은 나아가서 우리 교회나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뺑뺑이 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마. 개인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민족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들어가서 취하라.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소데렛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이노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너무 거친 말이죠. 그치 뭐 쳐죽이다 이 뭐예요 그냥. 뭐 그냥 정복했다 그러면 되는데 쳐죽였다 이 너무 좀 정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안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겁을 내고 앉아서 저 여리고 보니까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배기로 이제 오픈 게임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과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모압 평지하고 바로 옆에 보면 헤스본 하는 게 있죠. 헤스본하고 관로하고 조그만 것이로 아모리 왕 시혼 써놨죠. 요 사람들이 뭡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지 않고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200만 3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어? 뒤에서 후미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차단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가면 바산이라는 데가 있죠. 저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바산. 바산에 그 있는 바산에 그 여 바산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에드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바로 밑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서 옥. 이 여자 이름 아닙니다. 이거 옥. 이 남자 이름이에요.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요 에드레이에 살고 있는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요 두 전쟁을 통해서 니들이 저 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소위 오픈 게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왕에 대한 승전을 회상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라.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약속을 믿고 진군하라. 약속을 믿고 진군하라.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러분 이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기 보면은 라암셋에서 호렙까지 왔죠. 이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라암셋에서 호렙에 와가지고 호렙까지 한 두 달 걸렸다 그랬죠. 호렙산에 와서 1년도 안에 11달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뭐 11달 동안 앞에 나올 38년에 비하면 11달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11달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정복전쟁 안 하고 그냥 거기 눌러서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너무 오래 있었다. 빨리 가라. 11달이나 있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막을 걷고 서쪽에 있는 가나안 칠족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다 정복하라. 내가 다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런데 차지하라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그 말뚝만 박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가보니까 거기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400년 동안 없는 사이에 이미 그 땅은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며 성체를 만들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가만히 이제 호렙산 현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진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 속에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면 뭐 제대로 주시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회교를 즉 이슬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숙명론.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 종교.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용서성 칠 때 그 사람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권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 음식이나 모든 약품에는 보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뭐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펙티브한 기간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언제까지 잡히지만 않으면은 그 뒤에 잡혀봐야 처벌을 안 받아요. 공소시효라는 게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효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의 모든 약속과 말씀이 그렇듯이 신명기 역시 언제 얘기입니까?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인생 헤매게 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 불신앙으로 40년이 지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있지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뭐 꼭 목사라고 부른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허랑방탕 살다가 나이 40, 50 넘어서서 60수 넘어서서 남들 은퇴할 때도 돼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아, 이 하나님 날 불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자기 뺨 때리면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일찍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냥 툭 쳤을 때 알아듣고 알아서 하는 말로 기어이 되지. 아, 이걸 모르고 빠진 자기 길로 가다가는 실컷 인생 다 살고 나는데 아, 이게 잘못 살았는가 봐. 그리고 돌아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식 출세시키는 게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까? 큰 집에 사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나안. 주빌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왜 주빌리 채플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크고 좋은 건물 짓는 것, 밴쿠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 주빌리 채플의 가나안이 아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웃기는 것 중에 웃기는 사람을 보는 가끔 뭔가 하면은 아, 한국에서 혹은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녔다는 얘기 큰 교회 다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서 기부서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 그런 분들이 우리 주빌리에 계신다면 지금치 큰 교회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주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해지고 이로 인해 저들이 진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헌금에서 그거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 갈라야 돼요. 이 모이는데 꽉 차서 더 이상 더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갈라야 되죠. 셋째,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요. 종 주제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잘난 척하는 모래알과 같은 자들이었고 이 자갈더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잡석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을 통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꾸물꾸물 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나온 애굽인데 다시 거기 돌아가자 라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 광야에서 DTS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모두 정금과 같이 변했습니다. 닥쳐올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를 단련하는 광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잘못으로 인해 닥친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 뭐 나왔습니다만 베드로전서 강의 그 설교 제목을 갖다가 제가 붙였지 않습니까? 고난,
고난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반장하는 최선의 묘약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순금같이 되어나오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정금과 같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 38년의 광야의 고통을 통해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